그렇다면 어떤 점이 북한에 영향을 미쳤을지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조치를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란 해석입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를 남깁니다. If it were all in one, does it have to be? I don't think I want to totally commit myself, but all in one would be a lot better. 비핵화와 보상을 한 방에 주고받는 일괄 타결 목표는 고수하지만 비핵화 이행에 걸리는 시간에는 유연성을 두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For physical reasons,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you know, you do have some physical reasons that it may not be able to do exactly that.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했던 일괄 타결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보일 만한 큰 폭의 조치를 우선 시행할 경우 상응하는 단계적, 동시적 보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비핵화에 합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행복하고 안전할 거라는 보장도 거듭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헤이긴 백악관 부실장 등 고위 관리들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한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방식과 장소는 물론 싱가포르 체류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